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분께는 짠! 여기 있는 마술용 카드를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민현이께 고무줄로 하는 마술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시면은 제 여기 손목에 고무줄을 가지고 다니죠? 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어, 그걸로? 좋습니다. 네. 아, 빼지 마세요. 제가 빼볼게요. 마술로. 자, 하나, 둘, 셋, 오! 오! 빠졌어요. 고무줄 빠졌죠? 네. 자, 이제 고무줄로 마술할 건데 제가 하나 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이 몇 개? 2개. 네, 두 개입니다. 자, 두 개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그렇죠? 자, 고무줄의 이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상 없죠? 네. 자, 그리고 오른손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중간을 이렇게 양,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두 손가락. 오케이. 자, 문질러 주세요. 계속. 그리고 훅 물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떼어보세요. 어? 오! 고무줄 교차가 됐어요. 신기하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가운데 여기 잡고 한 번 더 비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꽉 잡고 계세요. 꽉 잡고. 훅 물어보세요. 놔둬보세요. 오! 고무줄이 다시 풀리게 되는 놀라운 고무줄 마술이었습니다. 와! 처음에 이렇게 손목을 통과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드렸잖아요. 먼저 이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무줄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숨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손동작이 네, 관객이 봤을 때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하나 잡는 척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겠죠? 자, 잡는 척을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빼겠습니다 하면서 이 고무줄을 맨살이 아니라 이 고무줄 위에다가 떨어뜨리시고 네, 맨살에 놔두면 아프기 때문에 여기다 떨어뜨리시고 나머지 손가락을 짠 하고 펼치시면 됩니다. 자, 빠른 동작을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무줄 트위스트를 배워볼게요. 자, 고무줄을 두 개를 준비하신 다음에 먼저 첫 번째는 검지 사이에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세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 고무줄을 꼬아주세요. 자, 위에서 뒤로 당기셔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중지를 이용해서 이 사이를 다시 끼워서 잡아주시면은 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지를 놔두게 되면은 네,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네, 진짜로 크로스 된 듯한 효과를 얻으시려면은 다시 잡아준 상태에서 두 번을 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지를 놔두면 네, 진짜로 트위스트가 된 듯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손을 놔두면 완전히 다 풀려버리겠죠. 자, 근데 관객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들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 고무줄이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면서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하고 네, 꼬이는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능숙해지신 분들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고무줄에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잘 잡아주고요 하면서 두 번을 꼬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관객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꼬이는 연출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오른손에 있는 중지를 풀어주시면서 이때 탁 풀어버리면 안 되고요. 풀어주시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잡는 거예요. 꼬인 부분을 잡고, 자, 관객분 이쪽으로 한번 비벼주시겠어요? 네, 비벼주세요. 자, 꽉 잡고 후 불어보세요 하고 후 불어주면 놔둬보세요. 네,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잡고 비벼주시겠어요? 여기 잡고 비벼주세요 하시면서 지금 제가 방금 또 풀어버린 거 보셨나요? 네,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놔둬보세요. 네, 그러면 고무줄이 완전히 풀리게 되는 거죠. 재미있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